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후 코스피가 연이틀 2800대 중반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자산 테마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엮인 상황으로 15일에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과 화학제품, 광산품 등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인 5월, 5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대만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디어텍과 업계 최고 속도의 LPDDR5X에 대한 동작 검증을 마쳤습니다. 빠르면서 전력 소모가 적은 DRAM을 내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후 6개월 동안 최대 50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수혜도 거론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세 추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7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PMI가 나왔습니다. 이 PMI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에 있는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PMI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0을 기준으로 아래는 하락세를 그리고 위는 상승세를 의미를 하는데요. 시장은 사실 5.5 정도 마이너스를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마이너스 6 6.6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경기가 좋지 않았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 2%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표치까지 계속해서 향해가는 그 지속적인 하락한다는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목표치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 위축 우려 있다라고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장은 사실 파월보다도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격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명확해졌는데요. 상승과 하락으로 한번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쪽에서는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총기 허용 확대 기대감도 모아지게 되면서 총기 관련 종목들도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너지 업종, 금융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쪽도 있었겠죠. 친환경 에너지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기업인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낙폭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강세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짙어지게 되면서 유럽 종목군도 약세를 보였고요. 미중 갈등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조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면 중국 기업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세를 보여줬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가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모습으로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중한테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0.2%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1% 전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 역시도 장중한테 6%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간밤 미증시 기술주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 역시도 1% 때 강세를 이어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견인한 것은 바로 미국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7만 원께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와 매수를 오가다가 지금 현재는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안타까운 흐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3000당 지역은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경구형 비만 치료제로 바꾸는 것을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앞으로 무려 100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갤럭시아 머니트리 역시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의자 또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어제 23% 넘게 급등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9%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한때도 23%대까지 치솟는 움직임 보였지만 어떻게 마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6만 5천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엑셀 세라퓨틱스를 가장 많이 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엑셀 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을 알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6%대 낙폭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오늘도 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강하게 뽐내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장 마감하고 나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가 11월 평화회의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참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서두르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종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종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살펴봤더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주권과 영토를 훼손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너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 제공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꺼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취임 전에 서둘러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래 지난달만 하더라도 평화협정 강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너는 루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말을 조금 바꾸면서 온화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협력하겠다,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태도도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웃게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5가지 한번 들고 와봤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엔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HD 현대 그룹주가 STX 중공업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지금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무려 두 자릿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와 MOU를 맺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22%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는 10%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이거보다 더 강한 상승 달력 나오다가 지금 현재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트럼프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랬는데 우리 시장 역시나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의 영향을 받는 섹터 꼽아보자면 방산과 가상자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좀 악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인지 2차 전지주가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코스닥 지수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전에 좀 지수를 받쳐줬다면 지금은 SK하이닉스도 현대차가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고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은 트럼프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가장 먼저 꼽아보고 싶은 테마가 바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쪽입니다. 이사님,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다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인지 오늘 장에서도 살펴보니까 뭐 ST고 사실 가장 상승하는 섹터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벌써 9천만 원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일단 시세부터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상자산이 안 그래도 방송 전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관심이 있어서 이더리움을 봤는데 또 바닥 잡고 올랐더라고요. 항상 한 발짝이 늦는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김재 죄송합니다. 야담입니다. 야담이고 어쨌든 시장은 그러니까 그 하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의 대선이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미국 대선을 이길 만한 키워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발빠르게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를 찾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참 그 주말에 피격 소식 이후에 어제부터 지금 영향을 상당히 많이 좀 받고 있는데 계속 이런 섹터가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스스로 가상자산의 어떤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로도 기부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현물 ETF가 23일부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뭐 진행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가상자산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기재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 작용이 되면서 오랜만에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관련주를 보는 건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네. 보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동물 바이러스인지 뭐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냥 단발성이었거든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은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만은 과거의 그런 흐름을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차라리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저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추세적으로 가냐 못 가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못 가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 꼭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관련주 관심이 있다라면은 관련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조금 사는 게 낫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네. 경우에는 어제도 사실 급등 양상 보이다가 이제 마감 기준으로는 시세를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오늘도 네.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급등으로 마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찬물 끼얹으세요? 궁금해서요.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은 어떨까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네. 마감 때 상한가 맞춰놓고 끝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고 그 앵커님이 우려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이 아니라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측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아마 상한가 맞춰놓고 끝이 나고
내일 쪽이 억지로 상한가 맞춰놓고 내일 쪽에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두산 로보틱스가 전날 잘 올려놓고 다음날 급락했잖아요. 요즘에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걱정한 우려가 나온다라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셔서 현물 ETF 관련해서도 이제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출시가 좀 확정이 됐고 거래가 23일부터 될 예정인 만큼 일정 모멘텀에 따라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움직이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인 대선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선 쪽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을 먼저 보고 그 하부에 이런 이슈도 있구나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슈에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좀 더 강력히 힘을 작용시키는 이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대선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이슈로 움직이는 쪽은 여기도 있습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쪽인데 사실 뭐 일신속제 이런 것도 어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가지고 오신 현대 엘리베이 역시도 수혜주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모멘텀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짧은 코멘트와 분위기를 한번 제가 전파해드리고 싶어서 네.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대선 이후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올랐어요. 신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번 미국의 대선은 이미 대선이 시작도 되기 전에 뭐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주들의 흐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는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장에서 여러 이슈에 대한 종목들이 오늘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부 방산주, 재건주, 그리고 이더리움, 뭐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백선 앵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은 역시나 저는 트럼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인지 앞서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던 뭐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뭐 가상자산 쪽은 오르지만 네. 반면에 2차 전지는 힘을 내지 못한다. 이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고 자동차 쪽도 보였어요. 그건 일반적인 네. 수준에서의 평가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의 특징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LG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 쉬었다가 오늘 장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러면 시장이 지수 2,800포인트를 돌파했고 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정책주가 움직일 거고 지수도 좋아질 거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시총상위 10개 종목 내에서의 흐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렌솔, LG 솔루션,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현차, 기아차, 그다음에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게 시총 10개 종목이에요. 네. 그럼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과거에는 시총 10개 종목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안 들어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LG전자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거에 이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내에서 지수 2,800포인트, 2,900포인트 근접하는 상황 하에서 이들 종목은 이미 2,5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시장은 항상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이 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애플이 시총 1위를 내줬다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강세 종목들은 역시 일시적인 하락에 의해서 시총 상위 하위권으로 밀려났지만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넓은 이제 숲을 보는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재건도 좋고 방산도 좋고 다 좋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 관점에서의 지수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앞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때 있던 종목들이 시총 하위권으로 내려간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 관점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진입을 한다든가 또는 포트에 넣는다든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지금 장 오늘 장 마찬가지지만 이런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북 관련주 중에 산대엘리베이터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픽업에 왔는데 네. 우리는 트럼프 관련주 하면 뭐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바이오시밀러도 이때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우리 제약주가 좋았어요. 최근에는 또 방산도 움직이고요. 관련주들이 가상화폐도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대통령 이후에 우리
주가 수준에서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피커베어나 대북 관련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그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위기 때마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을 달래서 위기 돌파를 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북 경협주 또는 대북 관련주가 지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현대엔로비를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는 이 해당 종목의 주가가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주가가 강했어요.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강했습니다. 이때는 2011년도에는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였는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가치주, 철강, 조선, 건설 같은 종목들이 강하면서 핸들레비트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은 좀 제외하고요. 2008년 그리고 2017년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완화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경협주나 대북 관련주들 주가 움직였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트럼프 관련주를 선정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는 출렁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한 9% 정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모습이 이러한 그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갑니다. 뭐 일시적으로 방금 전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일시적으로 오늘 강했다가 뭐 흔들림이 나오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한번 추세와 방향성을 만들어졌을 때 특히 정책적인 방향과 흐름이 같이 궤적을 같이 할 때 계속해서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밀착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나는 해보겠다. 리스크,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을 감수하고 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협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쪽 섹터도 어제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쪽인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행동 뭐 중단을 해야 된다, 뭐 지원을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11월에 평화의 개최를 위한 뭐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런 이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오늘장 또 어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뭐 또 트럼프 수혜로 부각이 되는 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젤렌스키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끝낼 것 같으면 그 전에 끝을 내든가 눈치 봐가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그 이전에 종전을 하게 되면은 종전을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보다 저는 푸틴이 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은. 아마 푸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을 거고 그리고 명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그리고 동부 아래쪽의 해안 지역에 크림반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명분 다 얻었어요. 돈바스 지역의 공급 지역 정협했죠. 헤르손이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점령했죠. 그 아래쪽에는 크림반도 대륙 그 어쨌든 바다로 나가는 그 초입 군사기지 거기도 확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다 얻었어요. 지금 뭐 뉴스 보게 되면은 막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는 것은 나오지만 실적으로 전쟁 초반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보게 되면 점령지역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지금 딱 끝내고 우리가 여기 점령했다 이렇게 하면 따지 지지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보다 푸틴이 더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워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딱 여기까지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 또 있어요. 동시에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측근 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는 빨리 끝내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쟁주보다는 그러면 빨리 끝내게 되면은 다 이제 폐허가 된 거 복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거리는데 아마 그 제일 첫 단에 복구해야 되고 이게 뭐 다 치워야 되잖아요. 다 치워야지 거기서 새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 치우는 작업에서는 건설기계 쪽이 수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신이라든지 뭐 SY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으로 재건과 연관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건설기계가 조금 더 맞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삼성물산처럼 만약 MOU를 맺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쪽이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뭐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좋아할 만한 뉴스가 나왔네? 뭐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종전이 되어 이제 재건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의 주가 좀 섣부르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항상 근데 주식시장이 그래요. 네.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가 아니면 실망해서 푹 꺼져버리고 이게 적절한 이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적절한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HF을 잘 보세요. 리버스 인상 기대감에서 쭉 올라갔다가 CRL 얘기 나오니까 푹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이상적인 시장인데 주식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나오게 되면 서부는 기대감에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태근 이사 얘기에 제가 한마디만 얹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왜냐하면 재건 관련주도 강하니까 네.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재건과 관련해서 미래의 가상 수익이지 않습니까?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 재건 관련해서 주가가 지난해 움직였다기보다는 지난해 북미 쪽에 SOC 투자가 증대되면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또 하나, 올해 주가가 강했던 전력기기 업종, 북미 쪽의 전력기기를 교체하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건설기기를 바라보면서 아 북미 쪽의 SOC 투자가 진행되면서 주가 강하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과 관련된 주가의 흐름이 연상되면서 동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궤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기업의 영업이익률 단에서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은 영업이익이 한 16%,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많이 남겨요. 근데 현대건설기계는 마진이 좀 작습니다. 한 6%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 바라보는 관점이 현대일렉트릭과 동조화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영업단에서의 가치가 좀 다르다. 이 부분으로서의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 좋습니다. 재건 굉장히 40조 시장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들 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수주를 따내야 우리 거죠. 내일 원전 수주 결과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따내야 우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장에 대한 종목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화 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한번 바라보자 이런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트럼프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은 약세를 보입니다. 어제도 사실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까지도 이어진단 말이죠. 사실 어제 다른 출연자분께서 오셨을 때는 그래도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뭐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빠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이제는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때 긍정과 부정의 종목들이 있는데 부정의 종목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론하기보다는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바닥이냐 아니면 추가로 하락할 자리이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이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신규로 매수는 뭐 다소 부담스럽더라. 저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업종의 특징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캐즘 얘기도 나오고 시황이 안 좋다,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또 기업에서의 매출단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시황이나 그 매출단에서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 저는 개인적으로 셀사 내에서는 삼성 SDI를 탑픽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I의 이제 매출 상황에서의 흐름을 제가 쭉 한번 한 4년치를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11조였다가요. 13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조로 빵 뛰었어요. 주가 빵 뛰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22조였고 올해 22조 매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매출단에서의 흐름은 뭐 정체됐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주가 왜 빠지느냐. 영업이익이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가 인하 요구에 따라서 기존에 납품되었던 가격을 좀 낮췄어요.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출이 좀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 자체가 이전과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대세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하면서 관련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될 것이다, 안 좋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많이 있긴 한데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가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전기차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뭐 보조금을 안 준다든가 시장을 압박해서 이 산업을 완전히 죽인다라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전기차 또는 배터리 관련주들을 대할 때
딱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1년 전에 반도체 어땠나요? 반도체 업황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가들은 계속 빠지고 있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딱 1년 전에 진행됐죠. 네. 이때 7, 8, 9월에 2차전지 업종들은 굉장히 주가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딱 1년 지나고 보니까 2차전지는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는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주시장은 앞서 제가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키맞추기가 진행될 거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돌고 돌고 돕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리에서 뛰기 하고 있어요. 오늘 주가 4%, 3% 빠지고 있지만 최근래에서의 한 달 정도의 평균 주가를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하락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르내립, 오르내립, 오르지 못했어. 지금 현재 주가가 취약해 보이긴 하지만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난 리스크를 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지금 저는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이 가능하고요. SCI 같은 종목들은 셀사 내에서는 탑픽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흐름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서 반도체의 흐름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자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조선주를 좀 살펴볼게요. 두 분이 모두 좀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이 STS 중공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HD 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우상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사님 웃고 계시네요. 네. 아니, 같은 현대가라서요. 네. 형님 동생이잖아요. 네. 형 동생인데. 일단은 오늘 조선주 흐름이 괜찮았었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네스텍스 중공업 인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먼저 준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엔진 부품 시장의 어떤 점유율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 속에서 압도적이었던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면서 또 이제 시장 입지를 강화를 해나갈 건데 뭐 그거는 뭐 기업적인 뭐 한국조선해양에 제한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선주는 그동안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선주가 언제 이만큼 올라갔지? 얘기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연초에 담으신 분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담으신 분들은 아마 기분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오늘 다 트럼프 스웨즈로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이 무슨 스웨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방송 보면 트럼프 수혜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에너지 얘기 나오는데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국내에 솔직히 수혜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게 되면 엑스모빌 같은 회사 물론 STX SK이노베이션이란지 뭐 GS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S몰 같은 기업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엑스모빌 같이 직접적으로 시추하는 회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혜주가 없는데 결국 에너지 뭐 생산 증대를 통해가지고 유럽향으로 어떤 수출 증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에너지 수출 증대를 하게 되면 결국 배로 실어나를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조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 정책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LNG 어떤 유럽 수출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트럼프 때 이미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트럼프가 더 많이 퍼내면서 유럽의 수출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방위비 압박을 하게 되면서 수출을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 수지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열렸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어가지고 이제 셰일 오일 같은 것들, 탱커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주들 지금도 물론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조선주도 약간 이렇게 숟가락 한번 얹으면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제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역시나 조선주도 트럼프의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라보신 종목의 주문이 약간 달랐던 게 대표님께서는 HD 현대 미포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근데 기조는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네. 존재하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안 사는 종목,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종목이 은행주하고 조선주입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내 계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 흐름이 한번 상승하고요. 상승할 때는 관심 있게 봅니다. 상승하는 날은. 그런데 상승한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 주가 안 움직여요. 그럼 관심거리 멀어집니다. 그래서 안 사고 있어요. 근데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한 대로 성과 상승, 슈퍼사이클 돌아 이거 이미 나온 얘기들이에요.
뭐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왜 조선주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조선주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조선 업종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현상에서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미포조선이든 한국조선해양이든 흐름을 보게 되면 BDI 지수, 성과지수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3배 반이 올랐어요. 지난해 1000 수준이었는데 지금 3700이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벌크, 그러니까 건화물이라고 해요. BDI라고 합니다. 운임지수는 지난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하냐면 컨테이너선은 기존에 생산된 물건에 대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건화물선, BDI 지수를 뜻하는 이거는 이제 원자재를 주로 실어 나르는 벌크선 같은 게 석탄, 뭐 곡물 등등등등등등에서 벌크를 이제 실어나는 배들인데 이건 아직까지 지수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바닥을 짓고 올해 중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이미 운임지수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IMF나 OECD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2.8%였어요. 그리고 중국, 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의 신흥국 생산 위주의 올해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데이터 상에서 보면. 그래서 경제 흐름이 올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미 그 성과에서 지수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주, 제가 경기 민감주라는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어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다음에 원자재가 수요가 증가되면 이제 벌크선이 이제 수요가 증대되겠죠. 그러면 조선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왜 은행주를 못 담으시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 은행주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똑같은 진행 상황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했고요.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 시총 3위입니다.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있어요. 이 은행이 PBR 0.3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일본에 2년 동안에 주가 2배 반이 올랐어요. KB금융이 5만 원에 출발했죠. 그러면 지금 8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등치시켜서 가격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보게 된다면 2배 반, 0.9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주들도 0.9고요. 중국도 0.9 PBR이고요. 1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은행주들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2만 5천 원까지는 은행주도 움직여야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조선주. 아유, 오늘 올라가지만 내일 또 안 움직일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일부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 트렌드로의 전략이 가능한 조선주이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네, 조선주에 좀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정말 통일성 있게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여기도 트럼프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섹터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 치셨네요. 오늘 그냥 트럼프 수혜 섹터로 그냥 특집을 준비했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뺏어갔네요. 네. 뺏어갔네요. 그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방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 어쨌든 뭐 트럼프가 한 여러 가지 말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역지사지라고 반대편 입장에서 듣게 되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동맹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쨌든 미국을 믿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한순간 딱 끊어버린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방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GDP 2% 안팎의 어떤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6개국에서 23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특히나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3%까지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들이 과연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끝이 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있었고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 옆에 위에 벨라루스가 있긴 하지만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루마니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먼저 무기 도입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루마니아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으로 누가 있냐면 체코가 있거든요. 체코도 아직 뭐 뉴스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체코 같은 경우도 전차 도입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현대로템, 아노스페이스가 계속 따내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체코도 만약에 전차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천천히 뭐 10년, 20년 계획을 갖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체코도 우리가 따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게 아시겠지만 가격도 싸고 제일 장점이잖아요. 로켓 배송 빨리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우리한테도 유리하게 작용이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첨단 무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얘기했었는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병력과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K2 전차, K9 같은 이런 무기들이 어떤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끝이 아니라 저는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요 스페이스를 봐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뒤에서 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풍산.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얘들이 뭐 K9 자주파하고 이거를 자가용으로 운전하려고 갖고 건 아니잖아요. 무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비축도 해야 되고 훈련동 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재판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매 부분에서 보게 되면 포탄이 난지 120mm 활강탄이 난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대로템 하늘 스펙을 봐야 되겠지만은 후차적으로는 풍산을 봐야 되는 이유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현대로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자꾸 웃으세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43,0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50,000원 손절가는 45,5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픽 종목 현대로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원픽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인데 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은 계속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섹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반도체 좋은 건 다 알죠, 이제.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은 하이닉스만 갑니다. 삼성은 뒤늦게 출발했고 하이닉스 이미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들도 오늘은 한미반도체 후공정 단에서 장비주가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최근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식 투자 한 2, 3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부장이 언제 움직이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언제 움직이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소부장 종목은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요. 일정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이 된 뒤에 조금 쉬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횡보 내지는 뭐 일부 가격 조정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궤적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차는 약간 시차를 달리 움직이는 형태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부장 내에서 저는 소재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비단의 종목들은 주로 이제 AI 반도체와 연결된 종목들의 흐름들로 이미 시세를 한 차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소재단에서의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궤적을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재는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전통적인 반도체 업황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소재단에서의 그 종목들이 생산하는 부품들, 물건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활용을 하거든요. 주로 용액들이죠. 그래서 소재단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일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상황 하에서도 가격의 등락차에서 횡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앞서서도 오늘 뭐 방산이든 뭐 재건이든 뭐 가상화폐든 올라갈 때 관심 갖고 그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흐름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전 단계부터 주식을 사는 게 기본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솔케미칼 지금 가격적으로도 무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만 원 수준이면 한솔케미칼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궤적을 삼성전자 동일하게 삼성전자가 7만 4천원에서 8만 8천원까지 올라왔듯이 20%가 올라왔듯이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22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죠. 그리고 손절이 중요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만 원 수준에 진입하실 때 시장의 변화라든가 흐름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면서 하락을 할 때는 17만 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 정도 수준에서 손절 라인을 정하시면 무난한 가격, 저점 구간을 깨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절은 좀 짧습니다. 대신 수익은 좀 길죠.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단의 종목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공략을 하실 때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원픽 종목으로 한솔케미칼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CNI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X 하우시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차트와 신호강도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은 80점, 나머지는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86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 종목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가 계속해서 우려되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자 주가도 역시 이에 따라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수요도 급증하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실적은 95점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9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91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방산 관련 종목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LIG 넥스원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리포트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승세 보게 된다면 과연 그게 주가가 고점이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그러니까 50%나 더 상단을 열어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수출 절벽 그러니까 수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 시점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을 뚫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강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1% 넘는 추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모멘텀과 실적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와 신호강도 95점 그리고 수급은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 대표 종목이죠.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금리나 시그널을 받아오면서 아파트값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들도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중한테 하락 전환했지만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 테마에 엮여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단기 테마성 움직임에는 유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주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군입니다.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지난해 모습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홀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